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탈북을 했고 현재는 남한에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또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 한국에 왔고요. 지금은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남한 드라마를 보고요. 남한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도와줘야 되는 나라로 배워준다고 했잖아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남한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처음 하게 됐고, 친구의 아빠가 이제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녹화물이라던가 노래 이런 거를 많이 들여보내주세요. 그 친구랑 항상 이제 문 닫고 그걸 엎드려서 계속 보고 막 들으면서 와, 정말 환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기 가면 내가 뭔가 좀 흥건하고 살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남한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이모가 먼저 남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랑 연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모한테서 많이 들었었어요. 남한에 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뭔가 나이 들어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난 남한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마음의 준비. 탈북을 한다는 게 내가 무사히 갈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언제 브로커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 약속만 된 상태에서 저는 브로커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 그냥 브로커가 인도하는 대로 저는 남한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떨리고 무서웠지만 남한에 나는 무사히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돈도 없고 물질적 준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의 준비가 많이 필요했죠. 내가 여기를 떠난다면 가다가 잡히면, 또 그리고 부모님, 친척들 다 여기 있는데 만약에 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또 도착을 해서도 이제 영원히 떨어져 살지 아니면 통일이 언제 될지 막 이런 마음. 그냥 남한에 오면은 바로 그 드라마 같은 세상에서 제가 그냥 막 살 줄 알았어요. 남한에 오면 또 돈도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냥 마냥 그런 행복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한에 딱 오자마자 제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탈북하는 가정이 이미 돈이 다 들어간 가정이고 제가 남한에 와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그때 남한에 도착해서 알게 됐어요. 집이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가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한 3년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인신매매라고 하죠. 그거라도 걸쳐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가려고 이제 막 시도를 하고 막 생각을 하다 인신매매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 9시간 동안 그 뚝 옆에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새벽 2시쯤? 네, 그때 혼자서 11월이었어요. 물이 엄청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수영할 줄을 몰랐거든요. 뛰어내리면은 너는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 너 거기서 절반만 못 넘으면 너는 총에 맞아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내리자마자 막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줄을 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도시로 도망쳐서 그렇게 왔어요. 그때가 제가 21살이었어요. 진짜 겁도 없다. 또양님도 그렇고 다들. 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거죠. 아, 네. 죽으면 나는 북한에서 이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소를 한 30알 정도 먹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잡히면 난 죽을 거야 해가지고 한 50알 정도를 주머니에 넣고 왔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머니에 못이라던가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죽으려고.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걸 제가 봤으니까. 그렇지만 또 북한에서 도저히 이렇게 살다간 내가 비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시도는 해보고 살던 죽던 하자 해서. 제일 힘든 게 이제 다시는 가족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힘들지만 그때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또 중국에 가다가 잡힌 거랑 한국에 가다가 잡힌 거랑 이렇게 처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기도 이러면은 정말 심한 이렇게 뭐 관리소 갈 수도 있고 가족들이 탈북하다 잡히면 막
저희는 총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나만에 대한 너무 그런 큰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엄마한테 말하면 무조건 안 보내겠구나 싶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저 잠깐 큰엄마 집에 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그냥 네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일단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는 데 너무 편리한 거. 나 혼자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북한에서는 도움물을 쓰려면 다 일일이 불떼거나 이래서 끓여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막 수도꼭지 하나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전기가 24시간 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일단 삶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어찌 보면 또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탈북을 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외로움. 나만이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내가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게 아 이게 나는 정말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다 오셔서 지금은 정말 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냥 그냥 기쁘고 좋았는데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비전에 대한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할 때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뭔가 경험이 부족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아직은 많이 화이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야기해드릴게요.